아이고, 애들이 뭐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나 적은 감히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 7월 6일 전라도 수사 이영희 군대와 함께 출동한 이순신은 무량에서 원병과 함께 반사대회를 준비했다. 당시 일본의 적장 왁자카 일상 견해한 군수들과 지뢰를 치고 있었다. 조선전선 56척, 일본전선 73척 평균보다는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상황. 이순신은 특별한 작전을 모아야 했다. 그녀를 지원 대열이 좋고 안주가 많아서 황소처럼 그녀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싫고 저는 바다 한가운데로 흐르니 완전히 처벌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이띠니야? 찍찍 찍찍. 아 이런 게 이거야? 진짜 무서운데요. 뭐가 무서워? 옛날 병사들이 살았던 곳인데. 아 그래요? 어. 아 여기서 밥도 식고. 어 여기서 네. 자기도 하고. 자 여기는? 여기 꽃 갈아입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 10분에 올라갈까? 네. 잠깐만. 도쿄 가봤지? 예. 네. 진짜 재밌어. 한국 역사. 예? 네? 어? 한국 역사. 박물관이라고? 아니, 한국 역사냐고. 역사, 역사. 역사지. 예. 진짜 역사. 아저씨, 일어나세요. 가자. 가자. 갑시다. 질문. 여기에 프랑스 사람 들어갔어요? 어. 아 그래요? 응. 개학기 때. 프랑스 유한국? 응. 아. 왔었어. 우리나라 침략했었어. 아. 하나 이제. 자, 갑시다.